여러분들 오늘 추미애 장관님 열린민주당 TV에 나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참 여러분들 마음 아픈 얘기를 많이 들었죠. 지금 김경수 지사님이나 정경심 교수님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억울한 감옥 생활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민주신영 사람들을 늘 보면요. 제가 늘 의리가 없다 그래요. 의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개혁을 해서 앞장서는 사람들은 정말 온몸으로 화살을 받아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조국 장관님이 그랬고, 추미애 장관님이 그랬어요. 제가 가장 분노하면서 우리가 추미애다, 추미애 나와라 그러고 외쳤던 이유 중에 가장 큰게 뭐냐면요. 동지가 앞에서 화살을 맞고 있는데 같이 화살을 맞아주지 못할 망정 추미애 자제하라고 떠드는 민주당 의원들을 제가 그 당시에 보면서 정말 아무리 정치가 본인의 지역구에서 표가 중요하고 추미애 장관을 언론에서 때리면서 중도가 이탈한다고 언론이 프레임을 씌워도 결국은 추미애가 옳은 일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추미애가 옳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은 것이지 추미애 장관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 어떤 공격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왜 추미애가 옳았다라고 되냐면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의 어떤 그 대선 등치만 키워줬다라고 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대선에 출마할 때 민주당에서 굉장히 싸늘한 시선을 보냈어요. 지금 윤석열이가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이번 대선에 나오지 않았다면요, 기고만장하게 까불고 있었을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지금 지난 어떤 검찰의 악행들이 밝혀질 때마다 그 당시에 어떻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수사지휘를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윤석열이가 지금 기를 못 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와서 검찰개혁 아무것도 추미애가 해놓은 거 없지 않냐? 아니죠. 검찰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70년이 흐르는 동안 검찰이 저렇게 사악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집단이라고 우리가 알았어요? 저 몰랐어요. 솔직히 저도 나름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박근혜 때 윤석열을 응원했던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검찰을 응원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지나고 보면 검찰은 정의로운 집단이 아니에요. 자기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정권에 어떤 정권도 물어뜯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이제서야 알았어요. 그렇죠? 저희는 야당, 즉 국민의힘을 수사를 하고 정의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한때는 한동훈을 응원했고 누구죠? 박찬호를 응원했고 윤석열을 응원했었어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의 특수부 검사를 너무너무 응원했던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몰랐던 것이죠. 검찰이 저렇게 선택적 수사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단지 검찰은 독재 권력이 너무나 검찰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정의로운 검찰들이 오히려 숨을 못 쉬고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는 검찰들에게 연민의 시선을 보냈어요. 여러분들 아마 제 생각과 똑같았죠. 이명박근혜 때 워낙 검찰을 쥐어 누르기 때문에 정의로운 검사들도 숨을 못 쉬는데 마침 정의로운 검사들이 나서서 박근혜를 국정농단을 수사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너무너무 응원을 했어요. 그건 우리가 여태까지 70년 동안 검찰의 무소불위를 민주시민들이 여태까지 방관하고 박수를 쳐준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침해한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죽이고 그들은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집단은 최초로 그 만행을 알린 게 바로 추미애예요. 추미애예요. 추미애 아니었으면 우리는 또다시 검찰이 국민의힘을 수사하고 나경원을 구속시키고 그랬으면 박수를 쳐줬을 거예요. 검찰의 가장 이번에 실수가 뭐냐? 과거 검찰 같으면 조국 장관에게 수사를 저렇게 잔혹하게 했다 그러면요. 나경원을 구속시켰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검찰에게 욕을 할게 없었어요. 아, 검찰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나경원도 구속시키고 저쪽도 구속을 시키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의 검찰개혁의 명분이 그렇게, 세지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검찰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러면 검찰은 과거 같으면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 기계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힘도
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도 구속을 시켰을 텐데 이번에 왜 드러내지 않은 발톱을 드러냈냐.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밀어붙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그들은 이번에 검찰개혁을 통해서 검찰이 완전한 수사권을 폐지시킨다 그러면 앞으로 수사권 갖고 깡패질을 해야 되는데 깡패가 여러분들 한마디로 깡패한테 총을 뺏는 거예요. 칼을 뺏는 거예요. 늘 검찰의 칼날이라고 얘기했죠. 이제는 그 검찰은 칼을 뺏어버리려고 하니까 검찰은 원사이드하게 민주당 니들 죽어 국민의힘과는 한 배를 탔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렇게 고발 청탁을 하고 민주당 인사들만 구속시키고 노골적인 검찰의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180석 갖고 아무것도 못하냐, 왜 대통령 바뀌었는데 아무것도 못하냐, 그만큼 저들은 센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불법으로 집권한 정부, 불법을 저질렀던 자들을 합법적으로 처단을 하려니까 너무 어렵다 그래요. 그게 뭐냐? 첫째, 불법을 저질렀던 자들을 합법적으로 처단을 하려니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들이 대부분이었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과 불법적으로 취득한 권력들을 다시 찾아오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합법적으로 찾아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여러분들이 물론 민주당의 수박들 그리고 민주당의 결단 미진한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개혁이 힘든 거예요. 정말 개혁을 하나하나 해나간다는 게, 혁명은 개혁보다 쉬워요. 제가 보면요. 그렇죠? 혁명이 개혁보다 쉬워요. 왜? 혁명은 피를 흘리니까. 피를 흘려서 모든 것을 바꿔버리니까. 그렇죠? 혁명은 피를 수반해요. 근데 개혁은 조용히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미진하고 수박 욕하고 이낙연을 욕하는 건 좋지만, 전 그래도 제가 끝까지 왜 민주당을 지지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요, 대안이 없어요. 국민의힘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는 동안은 민주당이 가장 큰 대항마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의 개혁이 됐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래갖고 내일은 쉰다는 생각을 하면요, 그것도 과거예요. 저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오늘 우리가 이런 거 통과시켰다, 개혁을 많이 하고 있지 않냐, 그 오늘 이뤄낸 개혁을 가지고 내일 안일하게 생각하면 그것도 개혁이 미진한 거죠. 이미 지난 거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다르게 바꿔나가는 것이 개혁이에요. 저는 민주당이 가장 먼저 차지해야 될 것은요, 적어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동료애. 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 딴 거 배울 거 없어요. 동료애를 지키십시오. 내 동료가 개혁을 하려고 맨 앞에 최전방에서 싸우면서 화살을 맞을 때 그 화살을 같이 맞아주지 못할 망정 뒤에서 찌르는, 칼로 찌르는 짓거리를 민주당이 여태까지 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국민의힘은 그러진 않아요. 자기 동료가 아무리 파렴치한 짓을 해도 그래도 감싸주는 건 국민의힘이에요. 정치가 아무리 의리가 없고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해도 저는 적어도 개혁에 앞장섰던 조국과 추미애를 민주당이 멀리하는 자체를 제가 분노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총수는 누구 미냐, 전 당당하게 추미애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정치권에서 추미애를 외면하고 그들을 부담스러워하지만, 조국을 부담스러워하지만, 저는 끝까지 조국 수호대장으로 남을 것이고, 추미애 나와라를 외쳤던 한 명으로서 추미애 조국같이 민주당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지자들은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조국과 추미애가 없었다라고 그러면 검찰의 악행이 세상에 드러났을까요? 조국이 없었다 그러면 검찰개혁의 원동력이 됐을까요? 우리가 6대 범죄 수사처 이제는 회수해야 됩니다. 민주당 검찰개혁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판이에요.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검찰은 수사권을 뺏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당위성이 제시가 된 거예요. 민주당 앞으로 대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제2의 검찰개혁 시즌2 빨리 진행해야 돼요. 이런 검찰이 고발만 해줘라,
이런 게 왜 나오겠어요? 본인들이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본인들이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발만 해달라는 거예요. 검찰이 만약에 수사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검찰에게 아무리 검찰이 고발장을 내밀어도 이 사건은 전부 저 어디로 가요? 경찰에 갑니다. 지금 검찰 개혁 시즌 1은 끝났다. 지금 언론 개혁을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민주당은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법사위에 압박해서라도 이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을 해라고 얘기한 것이다. 그렇죠? 민주당이 이런 검찰의 청부 고발 사주가 있었는데도 민주당이 여기서 검찰 개혁을 좌초시키거나 여기서 됐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6대 범죄 수사도 갖고 와야만 다시는 이렇게 공작 정치에 검찰이 끼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검찰이 전형적인 한 국민의힘이라는 공당을 밀어주기 위해서 야 민주당의 여권 인사들을 몰아서 선거판을 좌지우지하는 정치 검찰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검찰개혁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저는 법사위에게 저는 내일부터라도 다시 검찰개혁 송영길 대표한테 검찰개혁 특위 왜 이제 검찰 할 말 없어요. 아니 고발만 해달라고 하는 검찰이 왜 고발을 해달라 그랬겠어요. 수사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검찰은 수사권을 가질 명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조서도 안 되는 집단이죠. 우리가 아무리 대선에 집중하고 이재명이니 이낙연이니 추미애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적어도 개혁국민운동본부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 조국소를 외쳤던 우리가 조국이다 우리가 추미애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은요 검찰개혁이 반드시 6대 범죄 수사처도 수사권도 반드시 회수를 해야만 검찰이 다시는 정치 개혁을 개입을 할 수 없죠. 저는 경찰도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중대 범죄 수사처라도 저는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자고요. 검찰 개혁 끝나지 않았다. 민주당 법사위 이래도 검찰 개혁 안 할 것이냐? 법사위원들에게 우리가 문자 보내고 검찰 송영길 대표한테 얘기해서라도 검찰개혁 시즌2 빨리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왜 그러냐면 내년 대선 6월 이후에는 법사위가 누구로 넘어가요? 국민의힘으로 넘어가요. 윤호중이 똥포를 차는 바람에 법사위 여러분들 내년 대선 끝나고 검경 수사권 분리 완전히 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 내년 6월 이후에 법사위원장 넘어갑니다. 지금 안 하면 검찰의 영원히 수사 기소 분리 힘들어요. 지금 해야 됩니다. 180석 있을 때 우리가 누가 봐도 이제는 검찰 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 일반 국민들도 납득하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국회의원들도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고발해달라 그래갖고 엮을 수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어떻겠어요? 이거는 민주당이 오히려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대권에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민주당이 이래서 검찰개혁을 미루면 안 된다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내년 이후에는 법사위가 넘어가요. 그거 무엇도 할 수 없어요. 지금 검찰개혁 아니면 안 됩니다. 민주당은 저렇게 선택적 기소를 하고 선택적 기사를 쓰고 선택적 수사를 하고 이제는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분리시켜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검찰이 수사권을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가 분리시켰다 그러면 정경심 교수님의 저런 사건 나오지 않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 조국 장관님과 그의 가족들이 저렇게 당하지 않았어요. 검찰이 표적 수사를 했고 짜맞춘 수사를 했기 때문에 최성애라는 오락거락하는 증언을 듣고도 검찰이 본인들의 기획대로 저는 수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검찰이 수사권이 없었다 그러면 조국 장관님과 그의 일가들이 저렇게 됐을 것 같습니까? 왜 우리가 이제라도 그리고 검찰이 특검이라는 특검에서도 저 따위로 김경수 지사 수사하지 않았겠죠? 절대 사법부 개혁 시작도 못했습니다. 절대 법사위 넘겨주면 안 됩니다.
지금 판사들이 어떤 짓거리를 합니까? 어? 보란 듯이 이탄희 판사가 반대한 것이 법원의 어떤 판사 임용을 5년으로 해달라는 것을 민주당이 이탄희 판사가 나서서 막으면서 결국은 보란 듯이 윤석열의 장모를 오늘 보석으로 허가를 해줬어요. 검찰은 수사권으로 깡패짓을 하고 지금 사법부는 판결로 깡패짓을 하는 거예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사가 남아있다? 우리의 착각입니다. 똑같은 새끼들이에요. 사법부가 제대로 살아있다 그러면요, 검찰이 아무리 개판으로 수사를 해도 사법부에서 걸러냈겠죠. 사법부도 똑같은 새끼들이니까 검찰의 최성애의 증언도 듣지 않고 표창장 가지고 정경심 교수를, 그리고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의 증언 가지고 저렇게 감옥에 보낸 거예요. 절대 사법부 넘겨주면 안 되고요. 아, 절대 법사위 넘겨주면 안 되고요. 절대 사법부를 믿지 마세요. 똑같은 놈들이에요. 사법부는 드러내지 않는 그들의 발톱일 뿐이에요. 검찰은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개혁의 대상이 돼버리니까 대놓고 본인들의 더러운 발톱을 드러낸 것이고요. 사법부는 검찰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본인들 차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민주진영의 판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죠? 검사들이 정경심 교수를 무죄 판결을 하거나 2심에서 되돌릴 경우에는 검사들이 잘못했던 판결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해서 당위성이 지어지면 그 다음에 타겟은 우리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결국 판사들도 검사들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다시는 검사들에게 속지 말고 다시는 사법부에게 속으면 안 돼요. 검사나 판사나 똑같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득권 엘리트자들이에요. 하늘보다 더 높은 판사의 판결입니다. 저는 절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들은 선택적 판결을 하는 것이고 검사들은 선택적 기소를 하는 것이에요. 언론은 선택적 기사를 쓰는 것이고요. 언론과 검사들과 판사들이 모이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는 막강한 권력 집단이에요. 언론, 자기네들은 언론 엘리트, 검사 엘리트, 바로 사법부의 엘리트. 이 사람들이 세 명에서 맘만 먹으면 없는 사건도 만들어내고 없는 사건도 대서 특필해서 전국의 이슈화를 지키고 결국은 사법부는 검사의 손을 들어주면 없는 죄도 있게 돼서 억울한 피해자가, 그것도 대한민국의 힘 있는 정치인들이 당하는 걸 보면서 우리 같은 일개 시민들이 언론의 공작, 검사의 무리한 기소, 그리고 사법부의 검사의 판결을 들으면 이거는요, 우리가 정치를 떠나서 정의와 공정을 외치는 시민들은요, 적어도 언론, 지금 언론중재법 뿐만 아니라 피해자 구제법 반드시 통과돼야 되고요. 민주당 절대 자고우면하면서 여기서 물러서면 단 한 발도 진출할 수 없어요. 민주당 내년에 대선, 그리고 2년 후에 총선, 오히려 지금 개혁해야지 이깁니다. 그렇죠? 지금 개혁 안 하면 또 당합니다. 지금 개혁 안 하면 어느 정도 봐줄 줄 알고 언론이 자기네들에게 호의적인 기사를 써준다? 아니에요. 개혁을 안 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응? 개혁을 안 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칼자루를 힘에 쓸 때 국민들이 180석이라는 힘을 실어줬을 때, 그 힘을 쓸 줄 알 때, 아, 언론도, 아, 민주당 무섭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힘을 실어줬더니 그 힘을 개혁이라는 거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저 병신들 봐라, 우리가 몇 번 떼지면 벌벌 떨고 조중동에게 벌벌 떠는데 무슨 언론이 여러분들 겁을 내겠어요. 어? 언론과 검찰과 사법부가 또 짜갖고 또 끊임없이 민주당을 공격하고,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정권 민주당 폭만 프레임 만들고, 지금 언론 개혁하고 지금 검찰 개혁하고 지금 사법부의 개혁을 해야만 다음 총선에서도 정상적인 선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총선이라고 검찰이 개입 안 하고 다음 총선이라고 검언 유착이 없을 것 같습니까? 더하면 더했죠.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갖고 있을 때 당해봤는데 쟤네들이 검언 유착이 이번만 일어날까요? 아니죠. 여태까지 검언 유착 늘 있어 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느껴야 되는 거예요. 검찰이나 국민의힘과 언론이요, 이번만 청부고발했을까요? 처음 걸린 거죠.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처음 걸린 거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 틀려요, 여러분들?
검찰이 여태까지 처음으로,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힘에 청구 고구마를 했을까요? 아니죠. 처음 걸린 거예요. 늘 그들은 해왔던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정적들을 언론을 이용하고 국민의힘을 이용해서, 늘 여태까지 하던 일인데, 처음 걸린 거예요. 그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반민주 성향을 갖고 있는 수구 기득권 세력의 판사들,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검사들, 늘 국민의힘에 의료계 기사를 쓰는 조중동,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번에 아주 큰 사건이 터져갖고 국기 문란 사건이다. 아니죠. 늘 해왔던 짓거리예요. 걸렸을 뿐이죠.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이가 검언유착 이런 사건이 한두 개였을 것 같습니까? 그것도 처음 걸린 거죠. 단 한 번도 걸려도 신경 쓰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갔던 사건이에요. 기자와 검사가 짜고 사건 조작한 게 한두 개일 것 같아요? 수십 건, 수백 건, 수천 건이고 여태까지 그들은 그렇게 해와오고 그들이 언론 권력, 검찰 권력에 합쳐서 정치인 하나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죠. 한명숙 사건이 그랬던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저들의 악행이 드러나는 것은 처음 걸린 것이지, 처음 걸린 것이지 처음으로 한 게 아니다. 잊지 맙시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우리가 실체를 드러나게 했다는 것은 그나마 우리 민주시민들이 깨어있고 끊임없이 민주당이 의원들 중에서 모두가 수박이 아니라 그 개혁적인 의원들이 끊임없이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잖아. 왜 최강욱이 왜 당했을 것 같아요? 최강욱 의원님이 당한 이유는 당한 거 아니에요. 검찰개혁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당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언론개혁 후퇴하거나 검찰개혁 완전한 수사권 분리 안 하면요, 또 당해요. 민주당은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적당히 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래도 덜 우리를 공격하겠지. 천만의 말씀, 더 공격합니다. 언론중재법 후퇴하면 더 공격당하고요.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분리 안 하면 더 검찰이 정치공작할 것이고요. 편애들은 늘 그래 왔으니까요. 사법부 개혁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사법부 개혁 안 하면요, 검찰과 사법부는 똑같은 놈들이에요. 또 민주진영만 늘 재판에서 억울한 판결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혁 없이 대한민국에 진짜 개혁 니콜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어떤 한 정치적인 집단, 한 정치적인 지지자들을 위해서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해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그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길을 가니까 가장 힘들고 저항이 센 거예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 어떤 길인지 아는 길은요, 겁나지가 않는 거예요. 개혁이 두려운 이유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그 누구도 안 간 길을 개척해 나가기 때문에 가장 힘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님이나 조국 장관님이 그 누구도 검찰이 개혁에 대해서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잔인하게 당한 것이다. 그런 희생양들이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민주당은 아직 남은 180석의 힘을, 남은 국회, 지금 정기국회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9월 달에 반드시 검경수사권에, 지금 여러분들 법사위에 다 올라가 있어요. 법사위에 올라가 있어요. 중대 검경 6대 범죄 수사권도 다 회수하는 거 법사위에 다 올라가 있어요. 방망이만 두드리면 돼요. 진짜 개혁 못하면 피로 돌아온다. 개혁 못하면 제2의 조국 장관이 나오고 제2의 추미애가 나온다. 박범계 장관도 그걸 명심해야 되고 지금 민주당 송영길도 그걸 명심해야 된다. 또 다른 희생을 감내할 지지자들은 힘이 없다. 왜 맨날 권력을 쥐어줬는데 당하기만 하냐? 개혁을 안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